전판에 유감사 탈론 했는데 그거 1등 한거 진짜 레전드였어. 아칼리차 했는데 갑자기 탈론이 먼저 붙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탈론이나 키워볼까 했는데 1등이 되더라. 다이나 없이 탈론만 키워서 1등 됐어요. 처음에 사암사에 사선지자 하다가 나중에 유감사로 바꾸고 누가 먼저 맞을래? 가란 이거 샀어야 사긴 사야 되는데 일단 늦었고 생각 좀 해보자. 이혼 충격기? 뭐 저도 못 이길 것 같아. 탱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가렌은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원래 그 기존 덱들에 집착 안 하고 뭐 탈론이 안 나오면 뭐 누굴 키우고 뭐 약간 이런 거. 먹잇감을 찾아서. 명사수가 좀 잘 나온다. 나 행운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 나 요즘 이렇게 망토 나오면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지? 요즘 조합들의 이혼 충격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 뭐야! 잠깐만, 이거 무조건 가자. 이거 야, 팀워 키우기 해보자. 아, 다 사야 되는데? 성배? 근데 차라리 성배 같은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로 할 게 없어 저거. 이렇게 징크스 빨리 나오면 행운 쓰는 거 되게 좋은데. 탐켄치랑 애니가 좀 그립다. 티모 명사수? 근데 티모가 이제 명사수로 나오면 티모를 키워도 상관없어. 일단 장갑 먹자. 장갑. 어? 티모 먹을까? 티모 3성 한번 노려볼까? 좀 미래긴 한데 이렇게 하면. 근데 요즘 워잉 말고는 수운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당장 센 거를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지금 티모가 벌써 5마리면 3성이 거의 찍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먹었냐면, 아니 근데 이게 좀 멀긴 하다, 그치? 그러면은 일단 쓰다가 아이 그냥 넘기자. 이렇게 팀 이게 먼저 2성 나온 애한테 템을 주는 게 좋아. 원래 징크스 키우는 게 좋잖아. 유미 쓸걸. 아, 이거 실수. 원래 징크스 키우잖아. 근데 티모가 이렇게 빨리 붙으면은 그냥 티모 키워. 티모 이번에 탈론도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귀감 쪽도 사긴 사야 되는데 이기면은 그냥 잔나 팔고 지면은 이거 상호차 귀감. 난 니달리 같은 거 좀 하나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은 것 같더라. 아 휴진 티모 좋다 이거. 딜은 좀 딸리긴 하는데 장갑이나 모렐로 같은 거 나오면은 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 인기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딱 한 판 했어, 한 판. 워익 막 한 번에 두 마리 줄 때. 아 마링님 하이요. 아 템은 완전히 그 템이네. 징크스 템이었네. 진짜 성배를 쓸까? 성배 진짜 써보자. 세긴 세다. 이거는 가지고 있을게요. 다음 턴에 넣을 게 없어서. 저번에 이거 팀워 선택받은 자 나올 때마다 1등 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갈진 않고 그냥 해볼게요.
오, 피터체스님 어서오세요. 티모가 그리고 약간 뒷보다는 약간 한칸 앞에 있는 게좀 좋아 보이더라고. 이게 선택반자로 나오면 블루가 더 좋고,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한데, 블루나 쇼진 비슷하고, 선택반자 아니면은 쇼진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징크스를 템 줬으면은 연승이 안 됐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성 나온 애한테 일단 주면은 연승은 일단 되니까 뒷일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쉔페어, 카시페어. 베인 쓰고 황혼 써도 되잖아. 애매하다. 구인수는 좀 아닌 것 같고, 지로 암라인이 너무 없으니까 지로 차원문이나 일단 지로 차원문 아니면 장갑, 벨트 아니면 장갑. 이게 약간 고민인데. 일단 티모 키울 거면은 유미 같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기면 쓰리시 버리고 지면은 약간 탱커 딸리니까 카시를 버린다? 아, 그 느낌? 이겼지. 나이스. 루덴? 루덴도 초반에 나오면은 괜찮아요. 루덴도. 뺏겼네. 그러면 벨트. 저도 오늘 그게 계속 궁금했어요. 티모 스킬이 군중 제어 관련 스태틱 고정된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아마 군중 제어로 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근데 좀 걱정인 게, 드로 차면 지금 여기 마오카이한테 주면은 티모가 죽어버릴 것 같기도 하다. 죽긴 줄 건데, 쉔 도발 끝나면 또 도발 걸고, 죽으면 또 도발 가고, 삼도발? 가자, 삼도발. 삼도발 한번 시켜보자. 카시가 좀 고민된다. 어차피 근데 립은 베인 쓰면은 카시 필요 없긴 해요. 쉔 쓰는 걸로 할게요. 도도도. 도도도. 무적이다, 무적. 우리 명사수 무적. 근데 뒷일을 좀 나중에 생각하고, 뒤에 나중에 뇌정지 와도 일단 연승 해놓으면은 거의 순위방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템이라고 이제 징크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징크스가 이성이 늦게 붙을수록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티모가 그 팔이 짧아가지고 앞으로 기어 나가요. 어쩔 땐못 때릴 때도 있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 도도도. 아, 근데 도발 끝나기 전에 궁 스킬 쓰는 느낌인데. 2열에 두면 약간 프리딜을 좀 잘한다는 느낌? 와, 좋다. 티모 좋네, 이거. 티모 개사기네. 티모 하나로 9연승 했단 말이야? 대박인데? 아, 헬로. 잠깐만, 이 솔라리? 아, 근데 솔라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기 도발 하다 보면은 거의 시간 끝나가지고. 템이 진짜 애매하게 나왔어. 템이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 조금만 돌려볼까? 어우, 티모 3도 나온다. 라바돈도 괜찮은데? 일단 싸움꾼 잠깐. 이거 애매하거든요? 그냥 라바돈 줄게요, 그냥 이거. 성배도 있으니까. 아, 이거 아깝다. 소풍 안 떴으면 이겼는데. 안 돼. 유미 그냥 붙이고, 이두 자리가 이제 명사수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쉔 붙이면서. 조금씩 돌리면서 갈게요. 진도 한 마리 찾을 수 있고, 티모도 두 마리밖에 안 남아서. 세주. 세주. 아, 세주, 여기, 세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씨. 이게 문제거든. 덤블조끼 그냥 줘야 될것 같아. 어차피 덤블조끼도 요즘 괜찮아. 나머지 티모템도 가져오고. 모렐러가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징크스부터. 이거 근데 팔아야겠다, 결국에. 계속 조금씩만 돌리면서 가자. 캐넨?
아, 좀 애매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하다 보면은 답 나오겠지. 모렐로가 더 좋은 것 같아, 모렐로. 모렐로나 보석권 들래. 이번에는 성배가 있어가지고, 라바돈을 줘봤는데, 징크 선택 구인수 대 쇼진? 구인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요즘은, 쇼진의 보석권 틀렛? 나는 요즘 보석권 틀렛을 먼저 주는데. 보석권 틀렛이 되게 좋아. 지팡이를 한개더 먹어보자. 내가 안 건드렸는데. 이거는, 아, 이거 배치가 좀 애매해졌네. 이거 근데, 이거 8레벨 가도 되는데, 원래 8레벨 가도 되는데, 팀워크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7렙 50킵 좀만 더 할게요. 아, 성현님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좋다. 야스오 실명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봐. 아, 형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어. 육명사수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귀감을 빼고 육명사수 쓴다? 오, 티머 한 마리? 귀감을 빼면서? 아니, 저거를 귀감을 빼면서? 아, 어디 휘방했어,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안 돼, 우리 티머. 티머 살아, 제발. 이기냐? 드롯이 이겨주냐, 이거? 나이스. 자르반에 서는다. 그거 찾고 있어요, 형님, 지금. 뭐가 제일 좋을까? 이걸 리븐으로 딱 리븐으로만 바꾸면은 황혼 어차피 받으니까. 굳이 카시오페라 쓸 필요는 없고. 육명사수 9레벨? 사황혼이야, 이러면? 이러면 카시오페라 쓸만한데. 근데 일단 붙었어요. 티모 하면 아 진짜 밥맛이 나온다. 황혼 티모. 독사를 건드리. 쉔을 버리고 싶은데 쉔이 붙어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 리롤로 가고 있네. 레벨업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추천 추천. 육명사수. 세긴 진짜 센것 같아. 삼성 나오면 난리 날것 같아. 이거 징크스 같은 것도 템이 없어가지고 굳이 삼성 안 찍어도 되거든요.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이게 8레벨 찍으면 4황혼이 되네. 그럼 차라리 어?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4황혼? 그러면 이거 붙으면 바꿔보자. 그럼 육명사수를 못 쓰는데? 아, 티모, 제발, 금방 나와주면 안 돼? 나왔다. 사황온. 그럼 이러면 이제 징크스 솔직히 필요 없어. 징크 삼성은. 아, 저요? 아, 근데 저, 그냥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뭐, 임팩트가 없다? 별로 임팩트가 없다, 이거? 아, 이거 징크 삼성 포기. 이제 레벨업 하자. 일단 황혼을 줘서 사황혼을 쓰긴 써야 돼. 9렙 찍고 육명사 쓰고 사황혼을 먼저 쓴다? 티모랑 노템 징크스랑 딜 비슷하다고요? 아, 그래도 얘는 실명이라는 게 있잖아, 실명. 아, 근데 세긴 세요, 확실히. 이거 봐. 티모 딜 맞나왔어. 자르반 빼고 육명사수. 그러니까 이게 황혼만 아니었으면 원래 8렙에 육명사수 쓰려고 그랬거든요. 복원도 괜찮은데, 복원도. 근데 솔직히 딜은 이제 별로 필요 없어 보여, 딜은. 딜은 충분해. 라위도 필요 없긴 한데. 복원 먹을 걸 그랬다, 그지? 아니, 근데 육명사수 안 가도 되긴 해요.
진짜 고민된다. 귀감을 차라리 뺀다. 귀감을 뺀다. 라위를 진 주면 좋은데 진이 1성이라 일단 징크스. 확실히 귀감 빼니까 이게 티모가 바로 물려버려가지고 9렙에 4왕 쓰는 걸로 하자. 유미를 포기할까? 유미를? 차라리? 이것도 넘겨주고? 솔직히 그 영혼이 의미가 없지. 그러자 유미를 포기하자. 아니 좋아요 형님. 세 판제인데 두 판 1등 했어. 어어? 제발. 아니 별로 안 세 보여 근데. 나이스. 아니 이제 좋아요. 봐봐요, 티머 하나로 지금 8렙 50원이야 돈 리롤도 되게 많이 돌렸는데. 어? 이게 카시가 먼저 붙네. 그니까 복원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앞으로 먹지 뭐. 9렙의 아지르가 좀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9렙의 아지르 9레벨까지 바로 갈게요. 좀 이따가 다음 턴이나 아니면 좀 더 이긴다 싶으면 다다다음 턴. 이게 근데 탈론이 여기 팀으로 물어버리면 좀 위험한가? 아 실명이 있지. 실명이 있지. 어! 어어! 팀은 어디 갔어? 잠깐만. 이게 원래 탈론이 좀 카운터긴 해. 아지르만 넣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티모 스킬 두 번만 쓰면 다 이겨. 48원? 근데 이거 가도 지금 돈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가자. 그래서 귀감 한, 오! 이거지. 티모만 지키는 걸로? 아니면 리본을 갈아주자. 리본을. 리본을 갈고 성배도 얘 줘버려. 카시를 앞에 놔둬서 좀 더 지키고. 이렇게 놔두면 근데 스킬을 못 쓸 수도 있어. 어, 뭐야? 어, 티모 살았다. 제발, 제발. 이겼다, 이겼다. 어우, 떨려. 워이 컷. 그니까 이거 사거리가 짧은 게 문제야. 이거 봐, 이거. 아 때린다, 때린다. 명사도 좀 잘 커야지 가능해요. 좀 잘 커야. 침장이 좀 무서운데. 어떻게 침장 안 먹을 거면 나 서풍. 아니 근데 괜찮아요. 요즘 보석 건틀렛으로 시작하면은 괜찮아요. 잘 나온다. 누구를 띄우는 게 제일 리딩인가? 쟤 왜 피하냐 근데? 아니 어차피 졌다 판단한 거야? 어어? 질 것 같은데 내가? 모렐로가 없어가지고? 졌다. 와 근데 잘 붙긴 잘 붙는다. 그냥 맞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야 이러면 리븐이 갇히는구나. 조졌다. 배치 차이. 근데 일단 팀원은 지켜야 돼. 이기는데? 나이스. 오늘 박스 배치가 많았네.